예, 시장은 다시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멈칫거리고 있군요. 돌파의 저항을 받는 것이죠. 언제나 박스권 돌파는 저항을 받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질문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때 저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요즘 같은 장에 저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정말로 헷갈리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평가. 도대체 주식시장이 저평가라는 게 무엇인데 저평가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오를 때 고평가주는 더더욱 오르고 저평가주라고 하는데 저평가주는 더더욱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시장 리스크죠. 기업 자체의 평가가 저평가되었느냐 고평가되었느냐 따지지 않고 시장 전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시장 리스크고 외부 요인이고 외부 변수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장 요인이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그것이 시장에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박스권 돌파를 하기 전에 조정을 받는 것이죠. 묘하게도 이 조정 시점에서 유럽 사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헤드라인 리스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헤드라인 리스크, 유럽 사태에 대한 위험 재부각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조정이 받는 시점에서 묘하게 그러한 언론 헤드라인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아마 평소 같으면은 작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메르켈 총리가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한 방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잡한 일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이 차트의 돌파 시점에서 저항을 받는 시점에서 시점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전체를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으로 저평가 여부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시장의 변동성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기업의 평가 판단 지표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PER입니다. 주가와 그 회사의 이익과의 배율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잠시 시장에서 작용하지 않을 수나 있으나 결국에는 시장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100년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왜 시장이 저평가 고평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오르느냐? 바로 프로그램 매매 때문이죠. 지금 모든 시장의 주체들은 대부분의 기관들은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합니다. 개별 종목별로 사고 팔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따라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리스크에 실고, 리스크에 빼고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 선물과 현물을 연계시킨 기계 전체적으로 기계로 해서 시장 전체 또는 ETF 묶음으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저평가되었느냐 고평가되었느냐 관계없이 시장 위험에 따라 샀다가 팔았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기준도 없이 그렇게 지그재그로 흐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요인이고 PER이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PER에 대한 지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주인데도 시장이 위험하면 더 떨어지고 고평가주이지만 시장이 덜 위험해지면 더 올라가고 또는 시장이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해서 고평가주일수록 더 많이 가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PER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일수록 개별 기업의 실적에 주목하고 실적 대비 주가와 비교를 하는 PER 지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PER이 만약에 10배, 시장 평균이 12배라면 12배, 만약 10배라면 10배, 그것보다 더 높다면 고평가이고
그보다 더 낮다면은 저평가입니다. 와우, PR이 8배라서 저평가인 줄 알았는데 PR이 5배로 더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요인 때문에 전체를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PER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오히려 매수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 저가 매수기회죠.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PER은 절대 지존의 기업 평가 지표지만은 순이익을 어디다가 비교해야 되느냐. 회사 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것은 미래 이익을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PER이 5배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이나 업종이 왜 이렇게 저평가가 아니고 자꾸 떨어지느냐. 이것은 과거 이익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 이익이라면 달라지죠. 그래서 PER을 기준하는 데는 포워드 EPR, 예상 EPR, P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이 중요한 것이죠. 고평가주가 왜 자꾸 계속 올라가느냐. 미래에 대한 예상치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이죠. 낙관적인 전망 때문이죠. 그래서 PER이 예상 순이익을 만약에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이 거의 어렵죠. 그렇다면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간다면은 그것은 바로 본인의 믿음에 의한 PER입니다. 고평가주가 계속 가는 것은 고평가주에 대한 믿음이 많을 수가 있고 또 시장에서 올라가는 주가는 계속 추격 매수하는 세력이 많은 것이죠.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해서 매도세가 몰리게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단순히 올라가는 그것만 보고 매수세가 몰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종 매매죠. 남들이 사니까 나도 따라 사고 남들이 파니까 나도 따라 파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래 어떤 투자 대상 회사의 미래 이익을 만약에 당신이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은 PR이 높아도 미래 예상 이익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산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면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세계 같은 종목, 과거 신세계는 별로 성장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세계주는, 신세계 아니가 호텔신라. 호텔신라 같으면은 외국인의, 중국인의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면세점에서 엄청나게 물건을 사가고 있더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계속 종목이 좋다. 그러나 만약에 이 회사가 이익이 내년 후내년에 현재 이익의 3배 내지 4배를 갈 수 있다면은 아마 지금의 PER 35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안 간다면은 고평가지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투자자 본인의 확신이 있다면은 지금도 따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남들이 사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따라 산다면은 성장의 덫, 성장주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업 판단에 대한 판단력이 중요한 것이죠. 결론. 지금 시장 변동성 때문에 PER, 절대 평가 지표인 PER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PER이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기준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 펀드나 또는 기관들이 도매로 사고 팔고 전체를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만약 유럽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절대 기준 PER에서 주가는 적정 수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PER에 대한 기준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간다고 따라 사고 따라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 사인이었습니다.